용인시 고림동이고요. 240세대 중에 지금 현재 6차까지 분양이 완료되고 19세대 7차 분양 중입니다.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분양가가 8억대부터 12억대까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당은 순환식 구조로 안으로 쭉 들어가시면 철제 난간과 잔디, 주차는 두 대까지 가능하시고요. 현관 입구에는 호치 지붕 처리되어 있습니다. 9칸 신발장과 포세린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우물형 천장에 나인 매립등과 하단에도 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스윙 도어를 열고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수납장이 매립형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도 매립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진 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다이닝 공간. 식탁을 길게 하나를 더 설치를 하셔도 충분한 사이즈. 큰 창호로 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주방은 11자형으로 되어 있고 빌트인 냉장고 되어 있고요. 식기 세척기와 큰 싱크볼, 전기구탑, 상구, 강파 오븐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다용도실.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상부장, 옆에도 수납 공간. 사이즈는 대형 거실입니다. 큰 창호로 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 포세린 바닥과 우물련 천장,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서 1층에 있는 작은 방. 작은 방은 강마루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우물련 천장과 시스템 창호, 환기 창호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보조 창호, 선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드레스룸, 기역자형 시스템 창. 안쪽에도 보조 창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방에 옆에는 공용 욕실, 비데와 수납장, 하부에 세면대 하부장, 조명 거울,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 원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라인 매립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아트월이 좋은 그림 하나 놓으셔도 되고 그대로도 좋습니다. 올라오시면 강마루 바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는 안방, 작은 방, 작은 방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방을 들어가기 전에 수납 공간,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들어오는 순간 와, 사이즈, 디자인, 이 공간만으로도 큰 방이 나오는 사이즈인데 침대를 두 개 놓고도 이렇게 큰 사이즈. 반대편에는 시스템 창호로 길게 선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이 우드로 안에도 고급지게 대리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드레스룸. 스타일러와 양쪽에 붙박이장이 길게 라인 등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건 세면대가 하부장 길게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화장실 입구 앞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울은 정말 큰 대형 거울로 되어 있고요. 선반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안쪽에는 부부 욕실. 휴대와 선반, 샤워 공간. 그 다음 욕조는 자그마한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안방이었고요. 그 다음 이 공간, 식탁 하나를 놓으시면, 테이블 하나 놓으시면 가족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미니 거실로 쓰셔도 충분하신 사이즈. 작은 방 크기가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안방의 사이즈. 큰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요. 환기 창호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붙박이 장으로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작은 방에 나오시면 옆에는 서재로 꾸며져 있는 방. 자녀분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은 이 방 또한 침실로 꾸미셔도 충분한 사이즈의 방입니다. 시스템 창호로 길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선반용 되게 좋아해요. 꽃병을 놓을 수도 있고요. 벽면은 선반용으로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쭉 처리되어 있고요. 중간중간 보조창호. 2층에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세면대에 하부장, 거울, 안쪽에는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호가 아주 크게 되어 있어서 좋네요. 외관은 유리풍이었고요. 큰 창호가 많아서 정말 채광이 좋은 집이었고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바이바이.